하지만 늘 먹던 밥이 없어서인지 먹어도 먹어도 계속 뭔가가 당긴다는 그녀. 약간 허전하죠.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늘 이렇게 과일로 마무리한다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뭔가 아쉽고 무기력함까지 느꼈다는 그녀.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관찰해본 결과 탄수화물 중독으로 의심됩니다. 탄수화물을 먹지도 않았는데 중독이라뇨?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 식단을 바꿨지만 식후에 과일을 찾고 식단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며 우울감을 보이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탄수화물 중독 증상입니다. 이미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지로는 극복하기 매우 어려운데요. 반면 이상미 씨와 같은 50대에 비슷한 증상을 겪었지만 슬기로운 방법으로 탄수화물 중독을 극복했다는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식욕을 잠재우는 운동. 이렇게 빠른 비트의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전신을 자극하면 위가 운동을 잠시 멈추며 식욕이 잦아드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왠지 전문가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혹시 직업이 에어로빅 강사세요? 아, 아니요. 저는 동화 작가입니다. 네? 동화 작가요? 운동하는 동화 작가라는 이민숙 씨. 그녀가 탄수화물 중독에서 탈출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 표를 붙인 이후로 음식에 대한 생각이 확 달라졌어요. 착한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분해 놓은 표인데요. GI 지수라고 아시죠? GI 지수요? 그게 뭐예요? GI 지수란 음식 자체의 칼로리와 관계없이 섭취 후 소화되어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포도당 기준으로 산출한 지수인데요. GI가 높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의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혈당을 급속하게 지방세포에 저장하게 되고 이는 비만의 원인이 되죠. 반면 낮은 음식을 먹으면 이런 과정이 완만하게 일어납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끊기보다는 골라 먹기 시작했다는 민숙 씨. 대표적인 착한 탄수화물인 다시마와 현미를 이용한 다시마 쌈밥을 자주 만들어 먹고 있다는데요. 여기에 대표적인 다이어트 음식이죠. 토마토와 달걀을 볶아 만든 토마토 달걀 볶음까지. 저탄수화물만을 꼼꼼히 골라 식단을 챙기고 있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팁은 따로 있다는데요.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챙겨 먹는 해독 주스가 있어요. 두부 4분의 1 모에 아몬드 한 줌을 넣고요. 재료가 잠길 만큼 우유를 부은 후 갈색 가루를 더하는데요. 이건 뭐예요? 이게 제 식욕을 잠재우는 비결인데요. 바로 시소스 가루예요. 시소스! 요즘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열대 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해왔다는 민숙 씨. 과연 다이어트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요? 시소스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해 망가진 호르몬을 정상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인데요. 부족할 경우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호르몬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시소스 추출물은 탄수화물 분해를 억제해 체내 과다 흡수를 막는 데도 도움되는데요. 탄수화물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에만 담근 식빵은 흐물거리며 분해된 반면 시소스 추출물을 첨가한 쪽의 식빵은 모양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 과체중인 사람이 8주간 시소스 추출물 섭취 후 체중 및 체지방이 줄었다는 보고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식욕은 잠재우고 활력은 깨워 자신감 넘치는 여름 준비하세요.